이래서 한국의 국회는 백해무익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만들어진 자리가 국민들의 혈세를 무슨 재편의 방탄복이나 뱃속을 채워주기 위한 사비쯤으로 생각하는지 거대 야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과자의 탈을 벗지 못하고 있는 당 대표의 방탄복 만들기에 시간을 보내더니 이번에는 자기 당의 비례대표직 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여 나머지는 아깝게 탈락한 후보에게 순체적으로 2년씩 논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나머지 2년을 채우도록 하자는 마치 재편 자리 나눠먹기 같은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이번 총선에서 구성되는 국회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의 이와 같은 제안을 아무리 분석해 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의라는 것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정의당이라는 그들의 이념에 맞춰보니까 그 저의가 보이는 듯 하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서로 골고루 나눠 먹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 한국의 극우 의원들은 심지어 세계적 부국인 미국의 의원들도 갖지 못한 온갖 특혜를 가지고 있다. 재직 중에는 뻔뻔히 놀아도 특별활동비다, 간식비다, 야근비다, 뭐다 해서 의원 1인당 연간 무려 7억 원 이상이 나간다는 것이고 보면은 임기 중 지출되는 활동비에서 빙땅도 가능할 것이고 특히 하루만 의원직을 갖고 있어도 퇴직 후 평생 연금이 지급되니까 함께 논아먹기 위해 정의당이 비례대표 순환직을 하루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2년 순환제를 한 것이 다행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여하튼 정의당의 2년 비례대표직 순환제 발상은 하나라도 더 재편해서 극회 의원이라는 직함을 만들면 재편의 특혜자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가히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22대 총선이 4월 10일로 다가오며 2개월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 총선에 임하는 한국 정당들의 모습은 너무나 한심하다. 어느 정당 하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적 비전은 뒤로하고 현 집권당의 국민의힘조차 초대 당대표까지 지낸 이모라는 젊은이는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에게 깐죽거리는 것은 물론 또다시 거대 야당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조차 너는 친 이재명 나는 반 이재명 하며 두 쪽의 당을 만든다며 이전 투구를 벌이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자신들은 참신하다고 자처하는 정의당에서조차 제 식구 먼저 살리겠다고 하찮은 비례대표직 논아먹기 같은 꼼수만을 내세우며 이것이 마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총선을 며칠 앞두고 진정한 선량을 선택해야 하는 한국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닐 것 같다.